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정풍소장입니다. 오늘도 뉴스 Y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골이를 검색했더니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데일리에서 보는 거. 자, 갱년기 불면증이 있다면 상기도 저항증후군을 의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50세 이상 여성 불면증 83%가 상기도 저항증후군. 상기도 저항증후군 치료하면 불면증도 치료 효과 있어 라고 하는 서브타이틀을 갖고 있네요. 자, 상기도 저항증후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상기도. 자, 우리가 코에서부터 이 폐까지 가는 거를 기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상기도는 어디냐? 이 목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상기도, 아래쪽은 하기도겠죠. 그래서 위쪽 목구멍 이 목 울 때 이 위쪽이 기도가 뭔가 좁아지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걸 이제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지 않는데도 자주 잠에서 깨거나 자고 난 뒤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면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된다. 특히 구강호흡을 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도 주간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는 상기도 저항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코골이 소리가 작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몰라서 자기도 자고 옆 사람도 자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엉뚱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갱년기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상기도 저항증후군은 수면무호흡으로 수면 중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빈번하게 잠을 깨는 것과는 달리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지만 기도가 좁아져서 힘들게 호흡을 이어가다가 자주 잠에서 깨게 되는 증상이다. 코골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없는 코골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머리만 되면 자고 항상 피곤하고 수면 중 산소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 상기도 저항증후군 환자는 단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중간 단계로 뇌가 정상적인 호흡을 위해 계속 깨는 뇌파를 보내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코골이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과체중인 남성이 많은 반면 수면무호흡증 전 단계인 상기도 저항증후군은 정상체중인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상기도 저항증후군 환자의 특징은 얼굴 작고 목 가늘고 입 작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숨쉬는 근육이 약해져서도 그렇고 기도가 좁아져서도 그렇고 근육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는 거죠. 코골이 소리가 큰 거는 근육이 그만큼 호흡 근육이 강하기 때문에 숨을 세게 들이시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힘이 약하니까 이건 여성뿐만 아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코골이 소리가 우렁찼는데 연세가 드시더니 코골이 소리가 안 난다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니까 무호흡증이 심해지거나 무호흡증이 아닐 때는 하면서 정말 애처롭게 숨을 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결 방법은 양압기를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하고요. 수술을 해도 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맞춤형 베개를 이용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턱이나 혀가 문제라면 구강에 자는 동안에 구강에 장치를 착용해서 턱이나 혀가 기도를 막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때 뭔가를 입안에 물고 끼우고 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고객님들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당연히 숨 잘 쉬니까 잠 잘 자게 되고 잠을 잘 자니까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동을 잘 하니까 또 잠도 잘 자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숨 자는 동안에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바로 자는 동안에 숨 쉬는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